네, 마틴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1 2014년 9월 31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Some study guides, 어떤 이제 학습 안내서들이죠. 얘네가 advocate, 옹호를 한대요. 뭐 하는 것을? Filling out elaborate calendars. 그러니까 달력을 채워주는 건데요. Elaborate예요. 이제 상세한 그런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so,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You will know, 당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What you're supposed to be doing. 무엇을 해야 되는지예요. 언제? During every minute, hour, every 생략되겠죠? Every hour and every day. 그러니까 매 분, 매 시, 매일 뭘 해야 되는지를 throughout the entire semester. 그한 학기 전체, 전반 동안에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그런 걸 옹호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 학습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습 플래너 쓰는 사람들은 뭐몇시몇 분부터는 뭐 하고 몇분 단위로 막 이렇게 계획을 짜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이게 좋다고 쓰는 글일까요?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They will have you allocate the time periods to study each subject, to eat meals, to engage in athletic events, to socialize with friends and so forth 라고 나왔습니다. 1, 2, 3, 4번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것들은 have you예요. 사역 동사입니다. 일단 문법은 좀 이따 보고요. 당신이 배정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기간을 어떻게 배정을 해요? 매 과목을 공부하고, 매 끼를 먹고, 그다음에 그 운동 같은 걸 참가를 하고요. 그다음 친구들이랑 놀고,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는 걸다 배정하게 한다는 거죠. 다 꼼꼼하게 다 쓰라고요. I feel that.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제가 나오겠죠. 필자의 주장이. 얘가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요. This approach, 이런 접근은 is a serious mistake. 자, 이 위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죠. Not only will students be unwilling to follow such schedules. 그죠? 그런 걸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따르는 건데, 그러한 스케줄들을 기꺼이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it is undesirable.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For humans, 인간한테 to attempt such strict arrangements. 그러한 강렬한 그런 딱 정해져 있고 뭐랄까 세밀하게 딱 짜여져 있는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undesirable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제가 도출되는 거죠. Following such a schedule, 그런 스케줄을 따르는 것은 would lead you to feel 당신은 이렇게 느끼게 한대요. That your whole life is predetermined. 당신의 삶 전체가 이미 다 결정돼 있고요. And You would quickly become bored with your studies.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공부하는 거에 빠르게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자, as 삐리리리가 inquired 했듯이, 자, 얘가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독일 철학자인데요. 얘가 주장했듯이, is not life 100 times too short for us to bore ourselves?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루하게 만들기에는 이 시간이라는 게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지루하게 하기에 우리 삶은 너무도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지루하게 살지 말자, 즐겁게 살자 뭐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그래서 use 명령문 나옵니다. 그렇죠. 주제가 나오겠죠. 여기서도 use calendars for their intended purpose. 그렇죠. 달력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해라? 원래 의도된 목적대로요. 근데 어떤 목적이냐? To record significant dates. 그죠? 중요한 날짜를 기록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란 얘기예요. Write down, 또 명령문입니다. Write down the dates of important events. 중요한 이벤트의 날짜를 적으세요. Such as exams, 뭐 시험 날짜라든지, and deadlines for term papers. 뭐 이제 내야 되는 보고서의 이제 마감일이라든가. So, 그래서, you will know.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How much time you have to prepare for them?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게 돼요. 딱 달력이 있으면 딱 날짜만 딱 별표에서 표시해 놓으면 아, 저 때까지 이만큼이 남았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답인데요. Don't let calendars regulate your life. 달력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하지 마세요. 자, 여기 마지막에도 밑줄 쳐볼게요. 굉장히, 아이고, 볼펜이 안 나오네. 잠시만요. 네, 당신이 아니 달력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만들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use, write,
다음에 뭐 don't 해서 명령문으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죠? 명령문만큼 강한 주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럼 문법적인 내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요. 여기에서 advocate 다음에 ing 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줄에.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w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죠? 왜? you are supposed to be doing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목적어가 생략돼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다음에 during while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have가 사역 동사고, 그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locate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투 하는 시간이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그리고 병렬 구조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not only 도치가 나왔죠, 그죠? not only가 도치되면서 will 조동사가 도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students 주어가 뒤에 나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뭐 not only가 나왔지만 뭐 버돌수나 벗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이렇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 컴마 찍고 주절을 이제 이어나갔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뭐 undesirable 이런 것들도 이제 키워드 문제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serious mistake이라던가 undesirable 하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겠죠. for humans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여기서 it to 가조진 주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following 동명사 주어죠. 지금 동명사 주어가 쓰이고 있고요. 그런 것을 따르는 것, 여기까지가 쫙 주어겠네요. lead A to B, A가 A로 하여금 B 하도록 이끌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nd를 이용해서 절과 절을 연결을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 become PP, 반수동이죠. 이 형식에서 PP를 사용해가지고 못막을 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투 용법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사적 용법, 형부수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하면 캔낫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뭐뭐 하기에는 짧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짧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지루하게 하기에는 너무 짧다. 그래서 쇼트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수식으로, 아 형부수식, 형사수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명령문 나와 있다라는 거 동사 원형 또는 don't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에 propose에 대한 수식어로서 형사적 용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마지막 줄에는 how much time 의문사, 그다음에 you 주어 have to prepare 동사 의주동 간접 의문문 어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제 시험 변형 문제 나온다면 이 2번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let calendars regulate라고 해서 사역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 한번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31번 정리하시고요. 궁금한 내용은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32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